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말타라는 나라의 한 유능한 아주 기자가요, 살해당한 그런 또 사건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lta's top investigative journalist killed 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investigate 하면은 뭔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언론인 중에서도 기자인데, 특히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한 탐사 보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를 추적하고 조사해서 탐정처럼 어떤 진실을 파헤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저널리스트를 보통 investigative journalis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죽임을 당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Maltese investigative journalist was killed on October 16th when a remotely detonated bomb exploded in her car. 자, 말타라는 나라, 지중해에 위치한 조그만 나라인데요. 자, 이 나라에서 그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10월 16일인데요. 자, 안타깝게도 자신의 차에 폭발, 그런 아주 외딴 곳에 떨어진 곳에 폭발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게 바로 10월 16일에 있었던 일이죠. Officials told Maltese media outlets that two weeks before her death, Daphne Caruana Galizia filed a police report saying she was receiving threats.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뜬금없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제 언론 그 보도에 따르면 그녀가 죽기 2주 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10월 초에 이미 이 Daphne Caruana Galizia라는 분이 이 말타 이 나라의 이제 기자 이름이겠죠.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내가 위협을 받고 있다.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경찰에다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협이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죠. The 53-year-old journalist was killed soon after leaving her home in Mosta. 자, 모스타에는 자신의 자택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53세의 이 기자가 결국 죽임을 당했는데요. Her car exploded near the village of Buninjia and was sent off the road into a nearby field. 자, 차량이 폭발이 되었고요. 이 마을 근처에서 결국에 그 근처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벌판에다가 버려진 채로 이제 된 것이죠. The Prime Minister of Malta, Joseph Muscat and opposition leader Adrian De Lea both condemned the journalist's killing, calling it a political murder. 자, 일단 정치계에서는 이런 어떻게 이 여기자를 죽음으로 몰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일제히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집권자인 총리 말타 그 공화국의 총리인 조셉 머스켓 총리하고요. 또 야당 지도자인 Adrian De Lea 이 두 분이 모두 다 이 여자 기자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이건 정치적 살인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Thousands have rallied and marched through Malta's capital holding banners protesting and crying for justice for the journalist.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진실을 파헤치던 기자가 살해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행진을 하고 또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이 수도에서요. 말타의 수도에서 또 이제 이런 배너를 들고 항의를 하면서 또 이제 지금 이 여기 기자분에 대한 정의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는 그런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Daphne Caruana Galizia was a prominent journalist who reported on government corruption and other political events in Malta.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구시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분이 아주 저명한 언론인인데, 저널리스트인데요. 특히 정부의 어떤 비리, 그거에 대해서 리포트를 했고요. 또 다른 말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부패가 되어서 정부가 부패했고 여러 가지 그 은밀한 사건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아주 저명한 기자였습니다. Since 1996, she had written a twice weekly column for the Malta Independent and wrote a blog running commentary. 자, 그녀의 활동을 이제 보면요. 말타 인디펜던트지라는 이 그 언론사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칼럼을 실어 왔었고요. 또 본인의 블로그인 러닝 커멘터리, 우리가 러닝 커멘터리 한 건 이제 현 바로 생중계하는 그런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블로그도 써왔는데요. She was also well known for exposing Malta's links to offshore tax havens through the Panama Papers that leaked in 2016. 자, 저도 이걸 보니까 이제 파나마 페이퍼스가 기억이 나는데 그녀가 또한 유명해진 것은 이 말타 자신의 그 국가의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커럽션 부패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했다고 했는데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서 2016년도에 유출된 이제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서 해외에 위치한 세금 은닉처가 되겠죠. 헤이븐이라는 거는 그 사람 어떤 부패한 권력들이 갖고 있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갖게 된 돈에 대해서 이제 여러 탈세를 한다든지 이런 은닉처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 폭로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를 곱게 보지 않았겠죠. She regularly criticized Maltese Prime Minister Joseph Muscat in her blog where she wrote about high-level corruption of the politicians and businessmen involved. 자, 그녀는 정기적으로 아주 용기 있게 그 말타의 지금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총리, 아까 유감을 표시했던 그죠 조세프 마스켓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굉장히 그 고위층의 어떤 부패가 되겠습니다. 정치인들과 또 이렇게 경제인들, 그죠 사업가들, 우리로 치면 정경 유착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She had also written that Prime Minister Muscat's wife, together with Malta's Energy Minister and Chief of Staff, had received money from Azerbaijan in offshore holdings in Panama. 자, 그녀가 또 이제 그 보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총리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고위층의 모든 가족과 이런 모든 말타의 에너지 장관, 뭐 Chief of Staff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돈을 받았는데요. 자, 아제르바이젠 또 다른 국가가 되겠죠. 그곳에서 돈을 받았는데 파나마에 있는 그 해외 홀딩이 되겠습니다. 해외 그런 홀딩을 통해서 돈을 받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Muscat and his wife have denied the allegations. 물론 총리와 그의 아는 즉 총리 부모는 이러한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근거가 없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부인했다. 연루된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에 또 진실이 밝혀질 그런 확률도 높겠죠. 자, 우리 관련된 단어를 한번 풀어볼까요? Maltese investigative journalist. That's right. 우리가 언론인 혹은 기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Was killed when a remotely detonated bomb exploded in her car. 자, 두 번째, Daphne Caruana Galicia reported on government corruption. 자, 무엇에 대한 보도를 했다라는 건데 정부의 부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요. She regularly criticized Maltese Prime Minister Joseph Muscat in her blog. 자신의 블로그 Running Commentary에 정부 인사들이 비판하는 글을 많이 올렸다고 하죠. And she's also well known for exposing Maltese links. 그렇죠. 연결, 연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세금 은닉처와의 그 연관성을 갖다가 폭로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라는 거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